아이들이 모두 등교를 마친 이른 오전. 각기 다른 나이에 자녀를 둔 엄마들이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습니다. 일과 시작 전, 엄마들이 잠시 짬을 내어 이렇게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저희가 원래 이걸로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공원이 없어, 놀이터가 없어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그거로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길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. 걔네들은 위험하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맨날 맨날 가야 되는 길이고. 비 오고 그러면 어떻게 다녀요? 그때 비 오는 날이 너무 겁났어요. 정말. 애들이 우산을 받치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얘네를 잡아야 되면 나는 어떻게 우산을 써야 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우산은 거의 못 쓴다고 봐야죠. 등원복. 학교가 정문이 여기고요.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제일 통학량이 많은 이 부분은 아무런 기본적인 것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게 이 아파트 담벼락에 44m 정도 통학로라고 그려놓은 노란 줄 두 줄이 다거든요. 그 통학로 길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. 이게 통학로가 여기 있네. 작년 가을에 봤거든요. 그 제가 물어봤거든요. 그 왜 통학로 있는데 왜 다니냐고.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차는 치워졌는데. 그 원도심 지역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문제는 항상 원도심이거든요. 도로 정비가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누군가가 뭐 아파트 사시면 이런 일 없잖아요.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신. 인구가 밀집한 구도심에는 이런 이면도로가 흔합니다. 도로폭이 좁아 보도가 없고 주택과 상가 출입구 바로 앞이 차가 다니는 도로인 셈이죠. 이런 길 위를 자동차와 오토바이, 어른과 아이들이 뒤엉켜 드나들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. 빽빽하게 저층 두거지가 들어선 곳들은 숨쉴 공간이 없어요. 예, 옛날에는 밖에서 놓는 게 위험한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잖아요. 주차가 막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작으니까 잘 보이지 않고 환경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져 있죠.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. 난 지금 힘들거든요. 아, 그럼 여기서 주로 놀아 많이 해? 네. 아, 그렇구나. 이 길 위에서 아이들은 오늘도 집과 학교를 오가고 친구들과 만나 놉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한 게 여기까지 이만큼까지 어린이 보호구로 더 지정을 해달라였는데 시의회하고 시청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진정서를 해서 동의를 받아오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에게.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로 지금 진정서를 벌써 몇 번을 내려가는 거예요. 이렇게 시간적이니까 엄마들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. 그거 억지로 짜냈어요. 그 애들 보내놓고 그 잠깐 짬 보내놓고 가는 거거든요. 엄마들도 아이고 벌써 똑같은 일을 몇 번을 반복하냐고. 만약에 저희가 안 모이고 가만히 있잖아요. 그럼 또 흐지부지 또 되는 거예요. 나서서 해주지 않아요. 그러고 하면 이제 졸업하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올해 졸업이에요. 이게 지금 십몇 년, 12년을 한 거예요. 12년. 저희가 이거 하는 도중에 인천에 스쿨존 사고도 있었거든요.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. 이 길에서도 언젠가 사고 난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. 길 위의 아이들은 언제, 어디서, 왜 목숨을 잃었을까요? 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취재팀은 지난 10년간 일어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.